어머니가 어 이리 와보라 그래서 갔는데 막 니는 막 언제 막 이럴 거다 막 이런 얘기해서 할머니가 꿈에 나오고 근데 저는 그런 할머니도 꿈에 안 나오고 안녕하세요. 나 뭔가 옛날 학교 다니는 학생 같네. 안녕하세요. 헤드셋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헤드셋을 해야 돼. 네, 죄송해요. 아, 이거야? 응. 나도 종이봉투로 받을래요? 종이 한 줄 받을래요? 나도 종이 한 줄 받았어. 아니, 여기에 그 GS가 생겼더라고. 지금 아예 하나도 없어요? 응, 맞아, 맞아. 근데 오늘 이렇게 못 샀어. 돈이 얼마 없었어? 약간 책상이 안 찼어? 너가 DJ한 탓이야. DJ 했을 때 많이 땄어야 되는데. 아 맞네 그러네. 이건 뭐지? USB인가? 아. USB 뚜껑인가 보다. 뒤에 저거 저번에 체크하게 했던 건어물. 쥐포랑 또 육포를 식량을 기증해 주셨네요. 오빠가 좋아하는 거네요. 감사합니다. 와우. 아 너무 예쁘다. 이거 스트랩 같이 뮤지컬 하는 언니가 이쁜 그 선물이라고 사주셨어. 킬러퀸 그 역할. 킬러퀸. 어. 단발머리. 아니 또 다른 언니 있어요. 단발머리 언니 말고 또 다른 아, 게스트. 진짜? 청취율 조사기간이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아, 잘 부탁드립니다. 이따 인사 한번 해야 돼. 절 한번 드리겠습니다. 염색했니? 어, 생겼어요. 오빠 맨 처음으로 알아봐 줬어. 머리 따왔니? 네. 정리해 내가. 금방하지. 뭐, 피스 안 붙였다고? 아, 다이렉트 덜 집었구나. 아, 뭐. 다시 해봐. 아, 염색했구나. 안개 훨씬 예쁜 것 같지 않아요? 백설공주 같지 않아요? 백설공주? 응. 사과 먹고 하얗고 곧 죽을 것 같죠? 다음 머리는 왜 안 어울려요? 오래 있으면 좀 없어 보이죠? 아니 그러니까 특이해지는구나. 왜냐면은 이제 그 제 머리 층이 져 있어서 오래된 오두막에 있는 밧줄같이 되면 아, 아 약간 여기 빠지는 거? 어. 에이 동화줄 이런 느낌인가요? 어. 네 뭔가 진짜 너 아직 어리다 이걸 해도 아직 잘 어울리네 감사합니다 나는 이거 하면 이제 안 어울리더라고 아니야 어울려 아니야 어울리지. 그러니까 너가 머리숱이 진짜 많다, 이인아. 나 이거 피스. 피스인데도 피스를 가득 채울 수 있는 머리통이 있어야 되거든. 아, 그런 거야? 어. 나 머리를 열심히 좀 길렀어, 다시. 그 중단발 이후로. 진짜 그거 같다. 방아줄. 어, 호랑이가 이거 달님한테 갈라고. 이거 올라간 그 남매 이름 뭐지? 햇님 달님인가 걔네가? 그 동화책 이름이 햇님 달님이고 내가 초등학교 때 줄다리기 하던 그 줄같애 목장갑 끼고 나 줄다리기 맨 앞에서 했었는데 누우면 돼 누워! 무조건! 누워! 하나 둘 셋! 어 왜 안 끌려오지? 하나 둘 오징어 게임이 나온 거 있잖아 아 오징어 게임 시즌2 언제 나올까요? 지혜는 이빨도 없고 머리숱도 없고 뭐야? 이도 있고 머리도 있어요. 있긴 있어요. 많지 않은 것뿐이지. 처리와미에 아닌데. 처리와미에?
그거는 그, 노래잖아. 어, 이거 얘네 남매 이름이 없었나? 이거 그건데 그. 어, 그 그래서 호랑이가 쫓아 올라가다가 썩은 동화줄 잡고 해서 떨어졌잖아. 햇님 달님이야 이름이. 걔네 이름 햇님 달님이요? 아 원래 이름은 아니었고 원래 이름은 뭐 딱히 없었지. 아 그래요? 어 그냥 한 소년과 한 소녀가 어, 살고 그냥 있었습니다. 듣고는 오누이였는데 아. 이제 올라가가지고 햇님과 달님이 됐다. 가지고. 아 걔네가 햇님이 달님이 된 거예요? 응. 걔네였구나. 그거 되게 슬픈 얘기야. 그러니까 기억이 잘 안 나. 그냥 호랑이가 떨어졌고 네. 얘네는 올라간 것만 기억이 나. 죽고 죽었을 수도 있어. 그래. 얘가 그냥 호랑이한테 잡혀 먹은 거야. 그치, 그치. 그냥 그렇게 각색해 준 거야. 너무 슬픈 얘기야 그거. 나 어릴 때 책 진짜 많이 읽었는데 왜 이렇게 됐지? 그래서 이제 잡혀 먹었는데 그냥 햇님 되고 달님이 됐다 이런 식으로 해준 거야. 너무 슬프다. 아기들이 이걸 안 봐야 되는데 배문제 때문에. 잔혹 동화. 아 맞아 걔네 엄마도 어떻게 해서 돌아가셔서 걔네 온우이만 남잖아요. 호랑이한테 잡혀먹었대. 보니까 아니 이런 걸 내가 어릴 때 읽었다고? 거기 우린 되게 웃으면서 재밌게 읽었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무서운 얘기라며. 뭐? 신데렐라였나? 신데렐라? 백설공주였나? 스팀한테 드리고요. 편의점 중단 오늘 합니다. 편의점 어 사 피디님 머리 달라졌는데. 아니요. 어, 예, 잘랐어요. 어허허허. 역시. 지금 언박싱 할까요? 언박싱. 어차피 뭐 방송은 아니니까. 네. 나부터 할까? 자, 편의점 정산 금액이 지에는 31,000원, 예에는 27,000원. 두류의 가격이 다르지? 어, 제가 DJ한 날, 어. 네, 지연이가 4,000원을 따왔기 때문에. 어 그럼 꽤 많이 모였네요. 그럼요. 자 그러면 예인 식권 예인 모선을 제가 요즘에 그 자주 먹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네, 요 젤리가 약간 식감이 굉장히 특이해요. 이게 나온 지 오래됐는데 맞아, 사실 맞아요. 요즘 다시 꽂혀가지고 너 나랑 똑같다. 나도 그래? 요즘 꽂혔거든요. 어 요즘 다시 너무 맛있어요. 약간 이가 좀 안 좋으신 분들 요거 잘 씹혀요. 일본 젤리. 일본 젤리. 네. 이거요. 쇼부 쳤구나. 네네네네. 투플원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두 개 이렇게 제가 단품으로 구매를. 이거 아 한국 것도 마침 비슷한 거 나왔어요, 여러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한국 것도 있어요, 한국 것. 네, 저는 한국 것도 있는데. 네, 거긴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단품이 좀 없어서 이렇게 샀고, 그다음에 오렌지 주스. 샀습니다. 네, 아 이건 진짜 냉장고에 갖다 놓으려고. 네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거 오렌지 주스 네 뒀고요. 그리고 이런 게 약간 좀 그 약간 맛없는 약 먹고 나서 빨리 오렌지 주스로 약간 입을 헹굴 때 좋습니다. 맛없는 약을 먹어? 한약을 먹나 봐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그런 알약도 전 맛이 나요. 알약 깨물어 먹는 거 아니야? 안 깨물어. 바보 아니에요. 평생 깨물어 먹었던 거 아니야? 아니요. 캡슐 씹어 먹은 거 아니지? 특히 캡슐. 그 캡슐 약이. 비타민인가 보다. 비타민도 그렇고 그러잖아. 약간 저는 그 제가 이제 막 이비인후과 요즘 자주 다녀서 약을 계속 먹었는데 그 캡슐 약에서 나는 특유한 그 캡슐 맛이 있어요. 캡슐 약 맛. 오메가3 같은 거 먹으면 네, 그래서 비린 맛이 나서 안 좋아합니다. 하여튼 그럴 때 이제 약과 함께 먹고요. 근데 이거 되게 맛있어 보인다. 뭔가 통이 있다 먹. 그거 리뉴얼 됐네. 드시고 싶으시면 따라 드릴게요. 그리고 그 콤보 사봤어요. 콤보차. 제가 원래 이거 차를 잘 안 먹는데 요즘에 그냥 물만 먹으면 가끔 물려가지고 약간 이런 콤보차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이게 2+1이더라고요. 이게 진짜 맛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그 세 가지 맛이 있길래 세 가지 맛 다 콤보차를. 지금 하나 뜯어 먹어보려고요, 여기다가. 이거 미쳤어. 콤부차 효능이 뭐죠? 이거 다이어트 이런 건가요? 비타민. 아, 운동 전후 갈증 해소, 그리고 수분 충전, 그리고 간식이 생각날 때 가볍게 한 잔, 그리고 가벼운, 아, 이거 탄산이 약간 들어가나 봐요. 아, 맞아, 맞아. 어, 제가 진짜 잘 몰라가지고, 콤부차를. 그렇다 합니다. 뭐, 하여튼, 뭐 유산균도 많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또 제가 요즘 아침마다 생긴 어떤 약간의 루틴이 있습니다. 뭐죠? 제가 요즘 요거를 먹고 있어요. 아몬드 브리즈. 제가 이 아몬드 브리즈를 가끔 약간 단 거 먹고 싶을 때는 아몬드 브리즈 초콜릿 맛을 샵을 가는 길에 먹고요. 얘네 그냥 오리지널. 이렇게. 이거 말고도 두 종류가 더 있거든요. 프로틴이랑 약간 저칼로리? 약간 그런 맛있어? 거 하나 더 있는데. 아, 저는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약간
우유는 잘 안 먹는데 이 아몬드 우유는 잘 먹게 되더라고요. 정말 좀 실용적인 것들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야, 그래도 저번에는 술이랑 안주 위주였는데 이제는 뭔가 저 오빠 프로 연예인으로서 약간 지금 절박한 관리에 절박하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어 근데 진짜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뀌었네요 많이. 그러니까 사원 어떤 지금 그게. 어, 무대를 하고 있으니까 절박한 관리 의지가 느껴지네요. 이렇지 않으면 난 지금 무대에서 무너진다. 어 연말 어? 연말까지 못 버텨요. 그러니까 네. 새해야 와라. 네. 새해 오면 술 조진다. 막 이런 부둥결이. 그때까지는 내가 참는다. 이게 느껴지죠? 네. 어, 역시 맞습니다. 그러네요. 사다 보니 정말 그렇게 됐네요. 유흥 안 하려고 그래. 네. 저는 유흥을 요즘에 그 즐길 수가 없어서. 네. 유흥 선생님. 용 선생님? 네. 하여튼 이렇게 구매해봤습니다. 잘하셨어요. 아, 조지다는 표준어래. 뭐 근데 뭐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은 좋은 아니지만 표현은 아니죠. 네. 예. 성재님 유흥 조졌어요? 다시 넣으시죠. 가져갈 거죠. 뭐 뺏어 먹을 겸에 너무 건강한 건강한 제품입니다. 아 이런 건강한 건 별로예요? 유흥 성재님? 젤리지 이거는. 아 가져가실래요? 아니요. 저렇게 눌렀으면 하나 터졌어 방금. 저렇게 눌렀. 자두 맛이 맛있다고? 어, 나 이거. 저 까도 되나요 이제? 네, 네. 그럼요. 저는 우선 이게 신기해서 사봤어요. 이거 원플원이더라고요. 우와 뭐야 뭐야? 비타민 음료래요. 나도 하나 먹을래? 어. 비타민 음료 고마워! 5,000원인데 고마워! 한필인 F 같은 거 아니야? 5,000원인데 아니, 와 왜 이렇게 비싸? 한필인 아니야? 모르겠어. 비타민 과체 음료. 과체 주스. 나 얘 감기 조심하세요 걘 줄 알았어. 근데 엄청 비싸요. 우와 뭐 좋은 게 완전 다 들어가 있네. 그리고 이것도 원플원이라서 샀어요. 푸른 주스. 이거 먹으면 진짜 화장실 각. 푸른 주스는 그 화장실 가는 분들이 먹는 건데. 화장실 가는데 좀 힘든 분들이 드시는 거 아닌가요? 전 너무 자주 가겠네요. 잘 다녀오시고요. 저는 이 단백질 음료. 두 개 샀고요. 요즘 저 단백질 음료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씹는데 좀 힘드나요? 어. 고기 씹는 거 힘들어요? 응? 아 아니요. 고기 씹는데 아니요? 왜요? 왜요? 에? 아 이가 단백질이라서 이게 잇몸이? 그러니까 고기 씹는 거 힘들어서 지금 마시는 거예요? 아 아닙니다. 그러겠다. 근데 지연이는 마시는 걸 좋아해서 네 저 물 먹는 하나라. 네. 그리고 이것도 초코에몽인데 프로틴이 들어가 있대요. 우와 이게 뭔가 바뀌었는데 겉에가? 이게 프로틴. 아 새로 나온 거예요? 어. 대박. 그래서 팔 뭔가 초코우유 먹는데 약간 좀 양심이 찔릴 때 혹시 음료 아닌 거 없어요? 다 마시는 거만 좋아하는데 그 단백질 바 내 돈 주고 사기 아까우니까 이거 살 때 사야 돼. 그리고 제가 요즘 꽂힌 라면. 우와 이건 뭐 뭐지? 다른 거예요? 더 레드? 네, 이거 요즘 제가 꽂혀가지고 더 매운 건가? 더 매운 거야? 네, 매운 샐러드인데 와 요즘 인기가 진짜 많아서 이것도 딱 두 개 남았길래 와 아, 그래? 더 레드, 매워 보인다. 이건 그거 아니네? 건면? 어, 아니요. 아, 그 건면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건면을 먹어야지. 왜요? 어? 몸에 더 좋으니까? 맛있던데. 그리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 아 뭐야? 프레첼. 저거 아. 진짜 뭐랑 먹어도 맛있대. 갈릭 버터 맛. 술안주고요? 다 원 플러스 원 아니지 그건. 이거는 그냥 산 거예요. 이거 다 버레드도 다 그냥 산 거고 이것도 다 그냥 산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 하나 더 샀는데 오면서 먹었어요. 뭐예요? 와사비 과자. 아 맛있었겠다. 하나도 안 남았네. 네 끝. 아 잘 샀다. 잘 샀죠. 언니 이거 잘 먹을게. 먹어 먹어. 뺏어 먹을 거 없죠, 오빠? 응? 뺏어 먹을 거 그러네. 없죠. 뭐 친하면 덜해드라도 가져가실래요? 아니, 난 맵찔이어서. 오빠 맵찔이에요? 그래서 허연가? 허연가? 하얀가로 할 수 있는데 약간 오빠는 허예요. 허예? 어, 허예, 부러워. 하얀 거와 허연 거의 차이는 뭐야? 하얀 거는 지혜 언니. 뭔가 하해. 근데 오빠 뭔가 허예. 허예? 허연 물건에. 아 뭔가 허예요 오빠는. 아 맛있겠다. 나 타먹을까? 이거 진짜 맛있어. 오빠도 하나 타주세요. 난 콤부차에 대한 약간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왜요?
또 왜? 이렇게 콤부차가 제품으로 나오기 한참 전에 네. 우리나라에 콤부차라는 것 자체가 없을 적에 우리 어머니가 콤부차 균을 집에서 키우셨어. 어? 균? 응, 건강에 좋은 균이라고 해서 어디서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만 옹기에다가 넣어서 콤부차를 배양했어 이렇게. 그 냄새가 왜 어때요? 어? 되게 별로요? 어, 약간 쏘는 냄새가 나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해서 물에다가 이렇게 해서 타먹고 그러면 되게 건강에 좋은 거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보다 훨씬 그건 진짜, 진짜 배양해서 먹는 거니까 그거는 심지어 이런 복숭아 향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치. 그것도 약간 톡 쏘나 보다. 냄새가 쏘는 거라고 하면 쏘진 않았던 것 같고 어쨌든 그런 거를 엄청 좋은 음료라고 막 타서 주는데 막 어, 못 먹겠다고 막 그러고 한동안 냉장고 안에 그게 중앙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냉장고를 열 때마다 나의 엔터테인먼트는 냉장고 열기 때문에 어, 열 때마다 막 이렇게 되니까 근데 그게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배양에 성공한 사람들이 분양받아서 성공한 사람 별로 없대. 그래가지고 콤부차 무슨 동아리 이런 데서 소문이 나가지고 어. 집에 계속 낮에 콤부차를 얻으러 오는 거야. 아 어, 오빠네 집에? 어. 그래서 내가 막 그걸 뜯어줘야 돼. 그래도 착한 아들. 심지어 동네 한의사도 왔어. 우와. 동네 한의사도 왔어. 콤부차 좋은... 여기 배양에 성공하셨다는데. 어... 아이,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콤부차 배양에 성공하셨다는데요. 소문이 났네. 옛날 얘기야. 오빠는 어릴 때도 먹는 걸 좋아하셨어요? 응? 어릴 적부터? 그치. 어릴 적에도, 아, 근데 예전에 근데 데뷔하셨을 땐 좀 마르셨었잖아요. 많이 말랐지. 오빠 근데 살이 그때만큼 빠진 거 아니에요? 언제만큼? 데뷔 때. 데뷔 때는 좀 이상하다. 입사 때? 어. 그치. 근데 왜 얼굴이 조금 다르지? 나이 먹어. 나이지. 아니 근데 지금 훨씬 멋있으세요. 진짜로. 그때 오빠가 오빠 잘 못 꾸몄었나? 아니 지금이 멋있다는 거야 지금이. 갈까? 갈까요? 왜? 흘러내려서. 아니 지금 훨씬 멋있지 않아? 나는 남자들은 좀 나이를 먹은 게 더 멋있는 것 같아. 중년의 미랄까? 어. 중년의 미? 네 중년 미. 꽃중년이라 그러잖아요. 꽃중년? 오빠도 꽃중년이잖아요. 오늘 갈 길이 멀어요. 네. 다 먹었어. 거의 다 먹었어. 이거 맛있지? 응. 탄산수에 담도 맛있어. 진짜 꽃등심 먹고 싶다. 분부터 갈까요? 그때 제주도 갔을 때 갔던 카페가 어디지? 어디 말하는 거대 카페. 거기 어디지? 공백? 공백이야. 아, 왜요? 아니 갑자기 생각이 났어. 공백. 왜 제주도 놀러 가실게요? 응? 여자친구분이랑? 10월 20 금요일 중계를 갈 것 같아서. 어, 좋아. 오픈입니다. 숙고. 애주가들이 맥주 맛있게 먹는 법. 웨이트 후 한강을 1시간 걷고 10분 전력 질주 후 샤워 한 덤 마시기.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20일 금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마마무의 None is Wonder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애주가들이 맥주 맛있게 먹는 법 웨이트 후 한강을 1시간 걷고 10분 전력 질주 후 샤워한 다음에 마시기였습니다. 비정지훈 씨의 땡큐브 시즌 B 시즌에서 애주가인 김대호 아나운서랑 대화하는 도중에 맥주 맛있게 먹는 법을 소개했는데 웨이트 트레이닝을 쉴 틈 없이 하되 물 한 모금도 안 마신다.
한강을 1시간 걷고 마지막 10분은 전력 질주한다. 샤워를 할 때도 입을 앙 다물고 한다. 입에 물 안 들어가게. 그렇게 완전 갈증이 난 상태에서 샤워를 마치고 맥주를 마시면 그게 이제 꿀맛이라는 거. 예, 굉장히 시원하네요. 맥주 맛있게 마시고 싶다. 정지훈 씨의 이 방법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운동한 다음에 술 한잔 하면 약간 머리 아픈 분들. 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도 맥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운동을 한 다음에 맥주를 마시면 평상시엔 그렇지 않은데 이상하게 두통이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맥주는 그냥 누워있다가 갈증이 나면 마시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자, 오늘은 유지혜 씨, 정예인 씨랑 더잡 퀴즈쇼 하는 날이고요. 지난주에는 퍼펙트 게임 달성하는 미친 폼을 보여줬는 오늘까지 그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텐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고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시거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서 채팅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 선언이 있는데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리죠. 오, 선물 가져가세요. 배성재 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최수훈님, 배디는 찬물 샤워 하시나요? 아, 날이 추워져서 뜨거운 물로 샤워하니까 몸이 건조해지는 게 확 느껴지네요. 지금은 너무 추워서 추운 날에 찬물 샤워를 하시나요? 안 합니다. 예, 그런 도전적인 건 잘 하지 않습니다. 한여름에나 좀 하는 편이고요. 근데 뜨거운 물로 하면 원래 더 건조해지나요? 그건 몰랐네요. 지방가님, 전 책 읽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책 사는 걸 좋아합니다. 짱녀가 이 얘기를 듣더니 제가 대단한 독서광인 줄 알더라고요. 다시 봤다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냥 표지가 마음에 들면 사는 건데. 근데 책은 읽지 않더라도 사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자에게 도움이 되잖아요. 이러지마님, 일이 바빠서 6일째 하루에 3번 삼각김밥만 먹고 있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한국에 있는 모든 종류의 삼각김밥을 먹어봐야겠습니다. 그게 은근히 칼로리가 높을걸요. 차라리 그냥 플레인 김밥을 드시는 게 어떨까. 제가 그 그냥 김밥 다이어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매끼니 그냥 그 한 줄 다이어트, 한 줄 김밥 다이어트. 그걸로 꽤 뺀 적 있습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잡다한 퀴즈를 풀면서 티끌 같은 상식을 줍줍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없고 몰라도 상관없지만 맞히면 기분 좋고 선물도 쌓여갑니다. 자강둔천 찐친이 펼치는 우당탕탕 퀴즈 타임. 더잡 퀴즈 쇼. 둔천이라고. 더잡 퀴즈 쇼 함께할 분들입니다. 깡깡을 벗어나서 촉신으로 발전 중인 유지혜 씨. 반대로 똥촉 폼 미친 정예인 씨. 두 분 어서 오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지혜 예인입니다. 와. 네. 둔천 뭐예요? 자강 둔천. 예. 오늘 자, 느낌이 안 좋네요. 그래요? 지난주에 퍼펙트 게임을 하고 인방으로 저희가 좀 전에 편의점 털이까지 하고 왔는데 보니까 예인 씨는 종적으로 지금 굉장히 건강 관리하고 있다. 예. 저는 지금 삶 자체가 건강 그 자체예요. 위윌라큐에 완전히 지금 투신을 해가지고 연말까지는 내가 진짜 프로답게 몸 관리를 하겠다라는 게 그 의지가 느껴지는 네. 아주 건강한 제품들로만 예. 너무 좋네요. 하고 있. 왜냐면 지난번에만 해도 막 술도 있고 안주도 그러니까. 있고 막 그 숙취해서 음료 있고 막 이런 엉망인 패턴을 보여주는 숙취해서 제가 생각이 나는데 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베디가 딱 찝어주셔서 그쵸. 어, 딱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그쵸 그쵸 예. 뮤지컬이 사람 하나 살렸다라고 하시는데 뮤지컬 계속 하시는 거 어때요? 아,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그걸 되게 권장하시더라고 예인아 너가 또 뮤지컬 하면 좋겠다 부모님께서 아예 그 평생 뮤지컬 배우 하기를 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술을 안 먹어서 엄마가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공연을 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네. 그래. 그리고 지혜 씨는 네. 어, 대부분 이제 씹기 편한 어, 제품들 이를 이로 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네. 음료들 네. 위주로 네. 그쵸, 그쵸. 어, 단백질 음료라든가 제 이는 소부하니까 남은 네. 이라도 잘 이에 부담 없는 관리하죠. 제품들로 자 아무튼 이번에 그 원래는 퍼펙트 게임이라서 저랑 게스트의 롤을 바꿔서 제가 문제 푸는 암살 퀴즈 위주로 가야 되는데 네네. 쿨타임이 좀 덜 찼으니까 아~ 너무 제가 또 바로 그거 하면 그쵸. 재미가 덜 하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하는 걸로 네. 하도록 아쉽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암살각은 문제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자, 7419님. 지연이 땡스타그램 어. 스토리에 요즘 F 된 것 같다고 올리셨던데 노래를 듣고 우셨나요? 아, 아니요. 울진 않았는데. 네. 좀 울컥했습니다. 어머. 근데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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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가 뭐요? 이분 이 고창석 배우님이 네네. 이렇게 딱 노래를 불렀는데 거기 근데 아는 형님 말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 아는 형님에서 뒤에 있던 게스트들도 거의 약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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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모습 봤는데 너무 슬펐어요 이 노래가 나이를 먹었네 어른이 되고 들으면 다 운다는 그 노래 네, 아 저도 어른이 되었나 봐요 어, 이 노래 제목이 뭐예요? 노래 제목은 모르겠어요 이거 그 이달 본 것 같은데 또 하루가 멀어져 간다 이거. 아 서른 즈음에 어. 서른에서 너무 멀어졌네요 아. 16년 멀어지셨네요 서른에서 아, 눈물이 이제 15년이라고 해주세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흐를 눈물이 없으실 것 같아요 아, 아, 저는 아직 5년이나 남았어요 서른 되려면 축하드립니다 네. 와, 5년 이등병의 편지 들을 때도 엊그제 같은데 그거 어, 들었을 때 울었어요 처음에? 울진 않았어요 군대에서 예. 들으셨나요? 아니 뭐 군대 가기 전후로 많이 들었죠 아. 예, 군대에서도 많이 듣고 일부러 또 틀어주니까 군대에서. 아 진짜. 아, 그렇죠. 왜냐면 울으라고? 뭐 울으라고도 있고 어쨌든 약간 놀리는 느낌, 아~ 매기는 느낌. 네. 왜냐면 저희가 군대를 가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보단 군생활이 빨리 끝나니까. 네. 사람은 제일 쾌감이 그거잖아요. 나보다 못한 존재를 보면서 즐기는 거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 같은. 군 생활에 자기보다 긴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신나겠어. 성악설, 성악설. 아, 진짜. 군대는 그래요. 아, 군대 가면 네, 그렇게 된다. 군대 가는 그래요. 아. 조교들이 그 놀립니다. 계속. 아. 예. 한 달이라도 빠른 사람들이. 아. 하여튼 그렇고, 어, 서른 즈음에 좀, 이제는 그 세대가 좀, 뭐랄까. 예전에 비해서 좀, 뭐 어려졌다고 하긴 그렇지만, 예전의 마흔과 요즘의 마흔이 조금, 다르죠. 보기 좀 다르고 네네. 그러잖아요. 근데 그죠. 그럼 다른 노래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쉰즈음에. 쉰즈음에. 예순즈음에. 예순잔치 날. 예순즈음에. 예순즈음에. 요즘엔 그래서 예순잔치도 잘 안 한대요. 환갑잔치. 예순잔치라고 안 하죠? 그렇죠. 환갑. 예순잔치란 말이 더 맞아요, 요즘은. 아, 환갑잔치도 잘 안 한대요. 환갑이란 용어 자체도 이제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예순잔치. 칠순잔치를 예. 생각한 거니? 칠순, 예순, 환갑이 그렇죠. 생각이 안 났습니다. 네네네. 네. 그렇죠. 쉰즈곤. 뭐 이런 노래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쉰즈곤. 예. 한 50년이란 노래가 뭐였죠? 그게 50살을 얘기한 거였나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도 하면 안 된대. 노부부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맞아. 플러스 30 정도 해야 맞아. 되거든요. 그래야 60대. 공감이 돼요. 맞아. 네. 자, 하여튼 해봐야 소용없는 얘기 해봤고요. 그리고 이번에 예인 씨 뮤지컬 We Will Rock You 소식인데 세대별 할인 이벤트를 했는데 이거 굉장히 논란이 지금 어머 있습니다. 이거 뭐야? 이게 보니까 뭐지? 70대는 70% 할인, 60대는 60% 할인, 50대는 50% 할인, 40대 40% 할인. 저는 오, 40%! 40% 할인.
야, 이거 지금 40대 이상 오지 말란 얘기죠, 이거? 네? 40대 이상은 이 위윌라큐 공연장에 얼씬도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지금? 아니죠, 아니죠. 이런 혜택들이 아니, 있으니 더 많이 보러 오셔라. 이거 기획한 사람 누구예요? 야, 잘 이걸, 모르겠지만. 이걸 지금 현명한 기획이라고. 야, 이거 이러면 관객들 많이 오겠지? 그러면 야, 근데 이거 70대 이상. 저기, 그러면 100살 되신 분은 어떻게 해? 네? 무료, 무료. 무료 공연. 오, 그럼 써놔야 될 거 아니야. 아, 네? 정말 그 나이 공개 처형이네요, 진짜. 아니, 그러면 전화 메인 작가가 가가지고 예인 씨 보러 갔는데 저희 40대거든요? 40% 할인되죠? 이걸 저희가 하겠어요? 민증 보여주면서 네? 자! 당당하게 딱 앞에 자리 7인 걸로 보여주면서 네? 박문성이 와가지고 저 50대거든요? 반값! 하겠어요? 아, 너무 웃기다. 야, 이거 아, 진짜 웃기네. 기획이라고 이걸 한 거예요? 위윌락 유용해라! 파이팅! 네. 110대는 돈 받고 보니. 네? 110대는 돈 받고 보니. 아, 오히려 10% 아, 더 받으면서. 아, 네. 대단한 마케팅이네. 그러게요. 아, 저도 지금 봤네요. 퀸 음악의 황금기를 함께 누린 세대들을 위한. 퀸 음악의 황금기를 누린 세대들을 다 노인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퀸 음악의 황금기를 누린 세대들이 퀸 음악 들으면서 아, 난 저때 어? 너무나 그 학생 때 좋았는데 했는데 그 사람들을 다 그 반값 할인 받으라는 노인 만들어버리는 이 기획. 야,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자, 웃기다. 참 똑똑한 기획이네요. 그죠? 이 70대 이상에는 더 진한 골드색으로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놓으셨네. 야, 봉은금이야. 스페셜 오퍼 40% 오프. 야, 이거 노인 인증쇼하러 내가 가야 되나? 야, 이거 예인 씨 보러 어떻게 가지? 가가지고 할인 아, 할인 됐어요라고 하기도 그렇고 안 해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네. 이거 어떻게 가가지고 우리 막내 작가한테 표 사오라 그래야겠네. 아, 가가지고 오케이. 카드 주고 우리 그 수만큼 사오라고 그죠? 야, 숨어서 아, 너무 웃기네 진짜. 아, 야, 너무 웃기다. 공개 처형을 이 표 그건 거기 앞에서 하네. 아, 너무 웃기다. 아니, 근데 모르고 가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쵸. 모르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모르고 이제 갔는데 보통 거기 그 표 어. 파는 데 가면은 거기서 방송하는 마이크 있잖아요. 네. 몇 년생이세요? 저 그러면 그 78년생이네요. 아, 그럼 45이시니까 그래서 40% 할인입니다. 뒤에, 40%입니다. 뒤 줄 서 있는 사람들 다 들리게. 이야, 참 똑똑하다. 자, 어쨌든. 어, 위윌라큐 흥해랏! 네. 위윌라큐 흥해랏! 예. 네. 자, 오늘의 코너 두 분 소개해 주시죠. 네. 네, 더잡 퀴즈쇼. 세상의 잡다한 퀴즈를 다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문제를 맞힐 때마다 저희 앞으로 편의점 상품권이 적립되기 때문에 열심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풀면 좋을 문제들 제보해 주세요. 넌센스, 상식, 요즘 이슈, 설문조사 퀴즈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문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나 금요일 더잡 퀴즈쇼 게시판에 문제를 내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채택되면 선물 수분크림 세트 보내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혹시 물 더 마실 수 있나요?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오면 목이 마르죠. 나도 목이 마르죠. 아, 5년만 참았다 보러 갈까? 반값 할인 받으러? 아, 5년 동안 하는 거야? 5년 뒤에도 할게요. 오빠를 위해서. 5년 동안 하면 진짜 건강해지겠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장수할 것 같은데요, 저? 나도. 선생님. 나도. 아니, 기다렸는데 기다렸어. 아니, 문 열어. 이리 들어가? 네네. 아, 근데 이거 너무 재밌는 기획이다. 이거 누가 기획한 거야? 뭐 저희... 수인이 이거 킹밖에 동, 은, 금으로 이렇게 색깔을 해놨다니까요? 세대별 할인 이벤트. 그 70대는 금이야. 너무 웃기다. 70대를 보고 오시, 보러 오시는 분이 계셔? 어, 생각보다 좀 나이대가 관객들이 있으세요. 네. 이게 퀸 노래다 보니까. 아, 이거 진짜 똑똑하시다. 누가 기획하셨는지. 아니요. 이 자리 잡았어? 야, 40% 할인 받아. 아이씨, 언니 40대야?
아니 왜 그래 오빠는 왜 자꾸 진짜 왜 저까지 걸고 나와줘요. 모르는 사람도 하더라고. 있을 텐데. 누가 몰라. 누가 몰라. 사람도 있어요. 아 여기? 아 숨기고 싶어? 예인이도 몰랐잖아요. 몰랐어? 몰랐어? 몰랐어요. 왜 몰라? 30대인 줄 알았는데. 저 숨기고 싶어요. 부럽대잖아. 야 영포티라고 영포티라고 닉네임까지 붙었는데 무슨 아 영포티 언니 딱 45래 그 내리세요 어 그치 감사합니다 아, 저희 새로운 막내 작가님이세요 여러분 저보다 어리십니다 진짜? 공공님이시라고 네. 하십니다 너 그래서 되게 언니인 척하는구나 오늘 저는 원래 디폴트가 약간 예인 언니여가지고 대박이다 공공님생 초등학교 1학년 때 언니랑 몇 살이에요 그러면? 언니 몇 살 차이에요 언니랑? 00년생이면 언니랑 나랑 5살 차이니까 7살 차이? 나한테 왜 물어보는 거야? 니가 할 거면서 아... 네, 첫 번째 문제부터 갈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1233님이 출제하셨고요 수분 크림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아, 한 결혼정보 회사에서 2030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유튜브와 연애 관련 설문조사를 했는데 74%가 연애 관련 유튜브 콘텐츠를 시청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미혼 남녀가 뽑은 연애에 가장 도움이 되는 유튜브 콘텐츠 순위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객관식입니다. 객관식. 자, 1. 데이트 코스 추천 2. 연애 고민 상담 3. 연애 웹드라마 4. 커플 브이로그 5. 남녀 심리 분석 어, 이거 약간 좀 몇 개 좀 꽂히는 게 있긴 한데. 저도 하나 있어요. 어떤 거예요? 남녀 심리 분석. 아, 약간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여자랑 남자랑은 성향이 다르니까. 네. 이거면 지금만 봐도 오빠랑 저희랑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쵸. 남녀 커플 사이에서는 얼마나 다르겠어. 이걸로 그쵸. 싸움도 많이 나고. 저희는 약간 세대 차이인 것 같긴 한데. 약간 네. 요즘 INFP, MBTI별 성향 검사하는 것 그 영상들이 많잖아요. 네. 그것처럼 남녀 심리 분석 영상이 많지 않을까. 아 요즘 또 지혜씨가 폼이 좋아서 네. 뭔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래요? 남녀 심리 분석 아니면 네네. 연애 고민 상담 둘 중 아~ 하나가 딱 좀 막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약간 고민 상담은 남한테 자기 연애에 대한 고민 상담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남의 연애를 고민 상담을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뭔 말인지 아시죠? 네네. 지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거지. 네, 그쵸. 전형적인 티네요, 그쵸?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유튜브 이제 스트리밍 하시는 분들이 바로바로 그 채팅창에서 이렇게 사연을 받아가지고 고민 상담해주는 걸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연애 고민 상담. 그런 게 있어요? 네네네네. 많이 하시더라고. 약간 그러면서 남녀 심리 분석도 같이 하죠. 남자 유튜버 분이시면 남자는, 뭐 여자 유튜버 분이시면 여자는 하면서 그게 같이 좀 이렇게 짬뽕돼 있는 느낌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이거 이게 나눠져 있어서 어렵네요. 그래서 저는 2번, 5번 중에 하나일 것 같다 생각했거든요. 우리 둘 다 겹치는 5번을 한번 해볼까요? 남녀 심리 분석? 그럴까요? 가보겠습니다. 5번이요? 네. 말할 기회를 안 드리네요. 뭐 좋아요. 두 분이 말을 안 하니까 제가 한 번씩 치는 거지. 두 분이 알아서 죽이 맞으면 저는 얘기 안 하면 편합니다. 아니면 아니면 두 번째 좀 꽂히는 건 커플 브이로그. 왜요? 왜요? 왜냐면 이제 미혼. 그러니까 미혼 남녀가 근데 사실 그 모쏠은 아닌 거잖아요. 네네. 그 뭐. 그냥 결혼을 못한 거지 연애를 안 해본 건 아니니까. 지금 연애 중일 수도 있고. 예. 네. 커플 브이로그. 왜냐면 약간 좀 대리 만족이나 좀 더 현실성이 넘치잖아요. 커플 브이로그는. 약간 웹드라마나 어떤 그런 드라마들은 어쨌든 간 드라마고 영화고라는 어떤 전제가 좀 깔려있는데 캐릭터라는 근데 이 커플 브이로그는 진짜 찐 커플분들의 어떤 그 바이브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요즘엔 되게 좀 날것으로 많이 유튜브를 찍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웹드라마 아닐까? 그런가? 왜냐면 나는 그 K본부에서 하는 그 참견하는 연애 프로그램 있잖아 거기서
그거를 땡튜브에 많이 아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연애 고민 상담이지. 그걸 사연 받아서 그게 사연이 그쵸? 사... 어. 그러니까 그쵸? 2번 아니면 5번으로 가자. 우선 5번 가볼까? 5번 가볼까? 네. 그래 우선 5번이라는 얘기는 다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500원 5번대로 남녀 심리 분석 우선 가보겠습니다. 남녀 심리 분석? 네. 네. 와, 언니 진짜 잘해. 어떡해. 미쳤다. 진짜 잘해. 정답입니다. 예. 우리 언니 진짜 잘해. 자, 1위 남녀 심리 분석. 예. 그리고 2위는 데이트 코스 추천이었고요. 3위가 실제 연애 스토리. 여긴 없죠. 그리고 4위가 연애 고민 상담. 5위가 커플 브이로그. 6위가 연애 꿀팁 전수. 7위가 연애 드라마. 웹드라마 였습니다. 요즘 죽어라 땡튜브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연애 콘텐츠를 보시나요? 아니요. 심리를 남자 심리를 알기 위해서? 아니 저는 그런 거는 안 보고 저는 막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막 초밥 곽 선생 이런 거 보는데 아 저 너무 네. 좋아요. 이것도 어쨌든 그거. 연애 이런 거에 대한 얘기니까. 저는 그 오킹님 아 그 라이브 잘라있는 그런 네네,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서도 그런 거는 지나가다 한두 번씩 봤어요. 연애 상담해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자기의 어떤 그 소신이 정확하신 분들이 하는 말씀들이 너무 재밌어요. 남사친, 여사친? 절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어. 어떤 이런 맞아. 소신 발언들 있잖아요. 이런 게 되게 좀 재밌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 뭐 이렇게 사람들이 규정하는 이제 논란의 네. 것들을 딱 짚어주는 거. 맞아요. 베디는 남사친, 여사친 존재한다 생각하나요? 남녀 사이에 친구는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진짜요? 네네. 왜요? 왜요? 네? 왜 존재를 안 해요? 우리랑은 정말 많이 다르시군요. 왜 존재를 안 해요? 네? 모든 여자가 다 여자로 보여요? 아니. 걸? 다 걸로 무슨, 보인다는 거잖아.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아니, 이성적으로? 아니 그거를 남 여사친이라는 거 없다라는 게 모든 여자가 그 타겟으로 보인다는 얘기가 다 아니라 어떤 그 보통은 그걸 해석하는 거는 그거잖아요. 얼굴 빨개지시네. 내 상대자가 나랑 만나는 사람이 남사친을 이렇게 두고 있다는 걸 인정 못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인정 못해요? 그 얘기잖아요 보통. 어떡해. 오빠 여자친구분은 남사친 못 만나? 잠깐. 여기 사람, 한국 사람만 끝까지 들어봐야 되죠. 보통은 그렇게 쓰이죠. 통상적으로. 네. 그렇지만 저는 거기서 하나 한 수 더 올라가서 이제 상대가 제 여사친을 신경 쓰지 않도록 제가 여사친을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자친구도 남사친 안 되고 나도 안 할 테니 너도 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이쪽이 먼저다. 아, 네. 와, 숨 막혀. 아, 진짜 웃기다. 아, 형제 오빠가 나이가 있긴 하네요. 그러니까 유교 보이네, 유교 보이. 유교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죠? 아, 보수적이다. 보수적이다. 이게 왜 보수적인 거예요? 아니, 뭐 남자랑 여자랑 친구할 수 있죠. 밥 먹을 수 있지. 그러면 여자친구는 오빠 만나면 오빠랑만 밥 먹어야 돼요, 그러면?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근데 난 안 할게. 아니요, 집착하지 않습니다. 나는 안 할... 어? 아니, 그러니까 그걸 극단적으로 몰고 갈 필요는 없어요. 네. 아. 극단적인 얘랑 네. 이제 그 남사친이라의 범위를 그럼 이것까지 해도 남사친이야? 뭐 이런 것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럼 나 허락 받아야 돼요, 그럼 여자친구가? 오빠, 나 오늘... 어느 정도? 그냥 나 중학교 때 친구랑 동창들이랑 만나긴 했는데 나 이 친구랑 먼저 만나가지고 밥 먹고 동창 모임 넘어가도 돼. 카페 가도 돼? 상관없어. 근데 나였으면 안 그랬을 거야, 이렇게. 아니, 상관없어. 전혀 상관없어. 아니, 이럴 수 있어. 그냥 그 시간에 나랑 있자, 이럴 수 있어. 아니, 진짜 상관없어. 사랑꾼이네. 아니,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상관없어. 아, 귀엽네. 이런 게 아니라, 네. 이런 게 아니라 전혀 그런 것까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 오빠 사랑. 그렇다고 해서 거. 그거를 남사친이 그 나중에 뭐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진 않는 거죠. 아, 바람이 날 수도 있다. 네, 그렇죠. 거기까지 극단적으로 갈 경우에는 가능하다. 아. 네, 죽어도 저 남사친이 이 뭐 상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지. 뭐 누구랑 뭐 영화를 보러 가면 안 돼. 뭐 같이 둘만 있어도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아주 이게 방송에 거. 들어가나요 혹시? 아 방송에 안 들어가지만 뭐 유튜브에 네, 길이길이 남겠죠. 네. 자, 아, 너무... 태양의 나만 바라봐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노래 고르는 게 너무 웃겨 피디님. 내가 바람 펴도 너는 바람 피지 마. 아, 베이베. 베이베야 그거. 아 너무 웃기다 오빠. 그런 스타일이시구나 우리 성재 오빠가. 난 오빠 오히려 신경 1도 안 쓸 것 같아. 엄청 쿨한 스타일일 줄 알았는데. 아니 신경 안 쓴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디테일한 상황들을 신경 쓰는 거랑 그 사람이 가능성이 0이라고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니까. 아 이해했어요. 아 뭔 말인지 알겠다. 아 뭐, 당연히 너 할 다 해도 되고 남친 만나도 되고 다 되지만 어. 그 가능성이 있지만 널 믿으니까 보내주는 거다 이런 뜻인 아니, 거죠. 믿고 자식이야. 그건 그냥 그 사람 생활이니까 나 상관없어. 뭐 그런 거지. 나한테 허락 바꿔가지고 무슨 허락을 받아. 내 인생도 아니고. 근데 이거는 그냥 재밌으라고 한 거지. 너무 웃기다. 이거 너무 웃겼다. 2부 시작됐습니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더잡 퀴즈쇼. 언젠가는 힌트와 흥정 없이도 문제를 풀 수 있을지 궁금한 깡깡러 지혜씨, 정리인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나갑니다. 자 웹툰 마니아님이 출제해주셨고 수분 크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자 바로 오늘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개막식 사회는 바로 제가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더욱 화제를 모았죠 라고 쓰였는데 뭐 화제를 모았나요? 자 민망해서 못 읽겠네요. 어쨌든 이 영화제는 제가 몇 년 동안 사회를 개막식을 보고 있는데 해외 유명 애니메이션 감독들의 작품은 물론 한국 감독들의 신작 그리고 학생들의 경쟁 작품과 수상작들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문제입니다. 1999년부터 매년 경기도 부천시에서 열리고 있는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의 영어 약자는 무엇일까요? 인터내션 BIAF 뭐 이런 건가? 자 주관식이고 딱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나는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라서 BKAF 했거든. 코리안가요 국제가? 아니, 국제. 아,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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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인터내셔널이 아닐까 국제 그거 약. 하지 않을까요? 그럼 BIF. BI 애니메이션이니까 AF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BAF 그냥. 그쵸 BAF. 애니메이션을 빼? 애니메이션 중요한 키워드 그러니까, 아니까? BAF. 아 BAF. 뭔가 부천은 들어갈 바프? 것 같아. 바프. 네, 추억이 떠오르네요. 아. 바프. 뭔 추억이요? 징그러운 추억. 앞에 네. 이것만 안 붙이면 돼요. 근데 부천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B가 들어갈 것 같고 네. 애니메이션도 들어가야 돼요. 말한 것들 중에 있나요? 네? 주관식입니다. 아니 B 뭐 일 좀 너무 쉽지 않아 이거? 뭐가요? 몇 글자인지 안 알려주실 거죠? 힌트 좀 주세요. 오랜만에. 네 글자입니다. 그래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BIAF 가보자. BIAF 부천 인터내셔널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그럼 읽으면 뭐예요? 비아프. 미쳤다. 왜 쉬운 진짜로? 문제 내줬어요? 왜? 네? 왜 쉬운 문제 내줬어요? 홍보차? 정말요? 아 홍보차. 아. 예, 비아프입니다. 네, 비아프. 예. 진짜 똑똑하다 우리. 오. 우리. 비아프. 오, 주관식을 한 번에 맞췄기 때문에 2,000원. 주관식 한 번에 맞추면 처음인 것 같은데? 거의? 1,000원이에요? 아, 1,000원이래요? 왜 1,000원이에요? 객관식으로 넘어가는 그게 없었나 봐요. 아, 아니 잠깐 언니 그게 말았네? 정색할 일이에요. 네, 기회가 두 번일 뿐. 자, 그리고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나요? 지혜 씨는 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 애니메이션. 저는 그래도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지브리 영화를 좋아해서. 뭐 좋아하세요? 지브리. 저 웬만한 거 다 본 것 같은데. 그 저도 지브리는 좋아합니다. 하울. 하울의 움직이는 성. 뭐 그거 뭐지? 그 하쿠 나오는 거 보죠?
그게 하울의 움직이는 성.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 하쿤 생가치로. 네, 그것도 봤고. 마루미 나리에티 이런 것도 보고. 그건 뭐야? 그 소인들 이야기예요, 소인들. 그리고 마녀 배달부 키키. 아, 그거 봤지. 마니의 꿈. 그것도 뭐 그건가요? 귀를 기울이면인가? 어, 많이 보셨네. 네, 저 지브리 건 많이 봤고. 서정적인 걸 좋아하시네. 그것도 그건가요? 문 닫는 거. 문단속? 문단속, 그쵸. 문 닫는 게 네. 아니고 문단속. 문단속도 저는, 봤고. 예. 저 그거 너무 재밌었어요. 그건 신카이 마코토. 그거 지브리가 아니구나. 아니에요. 예. 아, 지브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너의 이름은 너의 이름은 그쪽 계열이죠. 그리고 그 조만간 그걸 도전해보려고요. 성재님이 좋아하시는 토이스토리. 아마 정주행을 한번 해볼까. 아, 토이스토리 안 봤어요? 토이스토리를 보긴 봤는데 어릴 적에 봐서 기억이 잘 안 나고 좀 커서 보면 또 느낌이 다를 것 같아서 원부터 한번 정주행을 해볼까. 지금 계속 생각만 하면서 못하고 있었어요. 아, 네. 클래식을 또 좋아하시니까. 네네네. 이제는 토이스토리도 클래식화가 됐잖아요. 그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봐보려고요. 토이스토리는 3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네. 1과 2는 빌드업이라고 생각하시고 네네네. 총 몇 시즌 몇 가지 나왔죠? 4까지 나왔어요. 근데 아. 4는 이제 의견이 분분해요. 굳이 나왔어야 했느냐라는 왜냐면 3가 너무 아. 예술적으로 그 마지막 엔딩이 뭔지 알아요. 3의 예. 엔딩. 뭐 하여튼 네. 그렇게 엔딩을 해놓고 4를 또 만들었어야 됐느냐라는 파가 있고 4도 그래도 괜찮다 이런 파가 있는데 자 그러면 3번 문제 나갑니다. 3891님이 주최하셨고 수분 크림 세트 보내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대표 만화 영화 아기공룡 둘리의 주인공 둘리는 이 해에 보물섬을 통해 첫 연재를 시작했고 이후 10여 년간 만화 속 캐릭터로 활동하다가 1996년에는 극장판 영화로도 제작돼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둘리는 오랜 인기에 힘입어 2003년에는 부천시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도 했는데요. 주민증을 보면 둘리의 생년월일은 첫 연재를 시작한 날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과연 둘리는 몇 년생일까요? 아, 우리가 둘리 몇 년생인지까지 맞춰야 돼? 오빠보다, 배디보다 자, 주관식으로 한 번에 맞히면 2,000원, 객관식으로 넘어가서 맞히면 1,000원입니다. 근데 둘리 사는 데가 쌍문동 아니야? 왜 부천에서 민증을 받아? 내 옆 동네 살았네, 둘리. 애니메이션이 또 부천 쪽에서 이제 아, 그런 게 있으니까. 쌍문동이 아니구나. 배디보다 둘리가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그걸 알려드릴 순 없죠. 우리 엄마, 아빠도 둘리를 봤다고 하니까 배디보다 형하겠네. 배디가 70몇 년생이더라? 8년생인가? 네네. 한 68년생? 우리 엄마가 68년생이거든요. 친구 아닐까? 동년배. 동년배일 것 같은데. 우리 엄마 때 둘리가 있었나? 우리 엄마 때는 둘리 우리 엄마 때는 은하철도 은하철도 구구 아니에요? 구구 봤다고 했었어. 메텔이랑 철이? 엄마가 메텔 되게 좋아했었다고 했었거든. 저도 은하철도 구구 봤거든요. 은하철도 구구랑 둘리랑 비슷한 시기에 나오지 않았을까? 잘 모르겠어요. 아, 어렵네. 자. 둘리 다운 이런 걸로 가면 안 돼요? 아니, 일단 저보다 나이가 많진 않습니다. 아, 놀랄 노자 했어요. 생각보다 어리네. 라고 힌트를 드립니다. 그러면 83년생 가볼까? 호랭? 아, 88? 88? 87! 87! 근데 내가 지금 공룡 나이를 맞추고 있었는데 머리가 없네. 현타가 오는데 87 한번 가볼까요? 아, 우리 언니가 87인데 둘리를 봤으니까 언니가 87년생, 87년생 몇 살이에요? 88 빠른이거든, 언니. 네. 우리는 몇 살인지 몰라도. 몇 살 차이 나요, 둘이? 36인가? 그쵸, 36이죠. 아닌가? 37, 6, 7 이 정도 할 것 같아. 한번 87 가볼까요? 그냥 어차피 찍는 거. 88 가볼까? 88? 88! 언니가 88인데 86 가보자, 86. 봤다고요? 네. 88 가볼까? 아닌가 봐, 아닌가 89다, 봐. 89다, 89다. 89? 너무 어린데, 89치고는. 자, 주관식. 언니분이 87. 1900 몇 년? 우린 88년 가볼까? 88? 88, 그래, 88 올림픽, 88. 88! 88년? 응. 자, 객관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1978년생.
저와 친구. 2번 1982년생 이종범 작가와 친구. 3번 1983년생 이말년과 친구. 4번 1987년생 윤태진과 친구. 5번 1991년생 이섭과 친구. 자, 배텐 멤버들 중에 누군가와 친구입니다. 뭔가 그 사람들 둘이랑 친구인 줄 알아요? 본인은 알겠죠. 뭔가 이종범 작가님이랑 친구일 것 같아요. 82년생? 뭔가 느낌이. 뭔가 느낌이. 그냥 느낌이 그래요. 뭔가 미국 공룡처럼 생겼잖아. 이종범 작가님 미국 사람이에요? 아니, 저희가 그런 식으로 그 너무 한국인 이름인데. 있죠. 2번 가볼까? 네. 2번 갈게요. 2번. 2번이요? 이종범 작가님과 친구. 이유는? 그냥 뭔가 둘이 동년배일 것 같다. 2번 가겠습니다. 500원. 무슨 500원이야. 한 번만 주세요. 10원. 10원 좋아요. 10원 좋다. 10원. 10원은 그럼 내가 아까 83년생 했으니까 83년. 그래. 3번. 이말년과 친구 1983년 3번. 아까대로 갔어야 돼. 그러게. 지혜 씨의 촉이. 난리 나요. 무섭네요. 저는 진짜 똥촉이네요. 아깝네요. 정예인 씨는 술을 줄인 다음부터 촉이 확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술을 줄이고 건강한 삶을 택하면서부터 이게 뭔가 그 네. 신들린 네. 그 연예인의 촉이 없어지고. 네. 굉장히 정상적인 바른 생활하는 그러니까요. 여인이 됐어요. 그냥. 여인. 예. 바른 여인. 예, 예. 참고로 둘리가 살던 고길동 얹혀 살았잖아요. 고길동의 집은 쌍문동이었는데 쌍문동에 있는 도봉구에서는 둘리에게 가족관계 등록부를 발급해주기도 했는데 어쨌든 주민등록증은 부천시에서 만화랑 관련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거미의 어른아이 듣고 와서 이어서 풀겠습니다. 고길동 둘리 다시 한번 봐야겠다. 난 둘리는 진짜 좋아했었는데. 빙하 타고 내려와 친구를 만났는데 나나나나 제목 나 기억이 안 난다. 둘리 보고 엄청 울었었는데 애기 때. 왜 슬퍼? 슬프지. 엄마가 막 얼어있고 막 이러거든. 엄마가 이렇게 얼어있어. 눈 뜨고. 아 진짜? 눈 깜빡깜빡. 둘리 어디서 왔길래 빙하 타고 왔냐? 북극인간한 거지. 삐끗빡까 그런 데서 오지 않았어. 그거는 도우너고. 아 맞아. 바이올린. 딴따삐아 별에서. 딴따삐아 별에서 바이올린 타고 왔어요. 그 바이올린 친구는? 타고. 오리? 아니. 도우너. 걔는 타조고. 아 걔 타조예요? 콧빨간. 아 그 사람 이름이 도우너시야? 도넛이 아니야. 도넛? 도넛이 아니고? 도넛 아니야. 도넛은 이제 담배 필 때 만드는 거. 도넛이고. 도넛은 맛있게 먹는 거죠, 오빠. 옛날에 그거 진짜 가지고 싶었는데 그 마이콜이 타고 있는 이만한 그 튜브 같은. 마이콜은 어디서 온 거였어요? 마이콜은 옆집에. 옆집. 마이콜은 옆집? 한국인 같이 안 생겼는데? 옆집에서 이제 유학생인가 보지. 아 어쩌다 그 친구들이 그렇게 같이 살게 됐어요? 옆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옆집에 있으면 옆집에 살아야 되는데 왜? 옆집에 살아. 아 그 사람은 옆집에 마이콜. 살았어요. 마이콜은 놀러 왔다가 뭐 시끄럽다고 왔었나 놀러 왔다고 왔었나 하여튼 왔다가. 고길동 착하다. 얘네들 다 받아가지고 다 내쫓으려고 했었어. 아 근데 정이 들어서 못 내쫓은 거예요? 군 식구들을 다. 품어 아는 거지. 좀 구박은 했지만 와. 밥 먹이고 재워주고 와. 그러니까 사실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사람이지. 고길동? 위인이다. 거의. 와. 나는 우리 집에 둘리가 찾아오면 오빠 되게 고길동 같은 사람이네요. 왜? 왜? 구박하고 하지만 품어주잖아요. 누굴 구박해? 우리. 내가 왜 구박해? 오빠는 구박하고 품어준다기만 구박하고 그냥 돈으로 맛있는 거 사주고. 근데 언제 그래? 아웃백 데려가서 이렇게 딱 무마하고. 다시 위선을 쌓고.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자, 배성재 텐 더잡 퀴즈쇼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 문제는 유흥성재님이 출제해주셨습니다. 수분크림 세트 보내드릴게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유명한 그림,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세계적 명화 모나리자, 다들 아시죠? 최근 이 모나리자와 관련된 새로운 의견이 제시됐는데, 러시아의 피부과 의사들이 인류가 역사 전반에 걸쳐 피부 질환을 겪었다는 것을 예술 작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고 발표하면서 모나리자도 이 질환을 겪은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1번 성인 여드름, 2번 탈모, 3번 아토피, 4번 피부 건조증, 5번 기미 죽은 깨. 자, 무엇일까요? 일단 모나리자가 이제 가장 유명한 어떤 그게 이제 눈썹이 없잖아요. 네네. 눈썹도 하나의 머리카락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털이니까. 그러니까 탈모가 아닐까. 그리고 이마도 지금 굉장히 넓어요. 맞아요. 지금 약간 벗겨졌어요, 지금. 네. 살짝 벗겨지셨고. 지금 예예. 거의 손가락 한마디인데요, 그림이랑 보면. 네네네. 이마 많이 벗겨졌어요. 그리고 지금 가르마 라인도 지금 너무 진해요. 탈모가 좀 진행됐어요. 네. 지금 약간 여기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약간 좀 그 흔적이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피부 질, 탈모를 피부 질환으로 표현하나? 그렇죠. 탈모도? 피부 질환? 피부 질환의 일종이라고 보죠. 두피도 피부니까요. 네. 그리고 여드름이 나기엔 피부가 너무 좋아요. 성인 여드름은 아닐 것 같고요. 네. 기미 주근깨도 아닐 것 같고. 네, 그랬으면 약간 주근깨가 찍혀 있었겠죠? 근데 이렇게 쉽게 냈을까, 문제를 또? 탈모? 한번 가볼까요? 저의 힌트 좀 주세요. 모나리자 그림은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 중입니다. 어쩌라고요? 힌트에 뭐 그렇게 써 있어요. 아니, 저희도 그 정도는 알아요. 가본 적 있나요? 프랑스를 가본 적이 없는데 루브르 가본 거에 왜 가봤겠어요? 프랑스 A인시도 안 가봤어요? 네, 저 유럽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유럽에 있는 나. 우리 유럽 가봤어. 튀르키예. 아, 그쵸, 그쵸. 튀르키예. 너무한 거 아니야? 그쵸. 그렇군요. 여러 문화가 섞여있는. 아, 힌트 다른 거 하나만 좀 주세요. 근데 그 루브르 박물관이 힌트예요? 아니에요. 뭐 그건 아닌데 그냥 왜 정보를 적어놓은 거죠. 네. 저희가 좋은 방향성으로 추측을 했나요? 맞나보다. 맞다 맞다. 군더더기 없이 잘 추측했나요? 스스로를 믿는 게 좋아요. 언제든지. 아, 가보자 가보자. 네. 2번 탈모. 탈모. 문제가 대체적으로 좀 쉽네. 야, 쉽다 하지만 너는 다 틀렸으면서. 아니, 너무 탈모 너무 쉽잖아요. 탈모입니다. 러시아 피부과 의사들의 주장이고요. 아직은 이게 뭐 확정된 건 아니에요. 모나리자의 눈썹과 속눈썹이 지금 없고, 예, 그다음에 머리카락이 얇은 거. 자세히 보면 너무 착 가라앉아 있어요. 가라앉아 있죠. 네. 숱이 뭔가 없어 보이고. 전 줄 알았어요. 제 머리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 예인 씨 머리처럼 네. 이렇게 양쪽으로 네. 이렇게 빗어서 가렸어요, 약간. 그죠? 이마 라인도 되게 넓고. 네. 그래가지고 이걸 들었을 때 과연 그 아래 머리가 어느 정도 있을지 좀 의문인 그런 상태. 비어 있을 수도 이렇게 더 까면은 M자 이마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 더 비어 있을 수도 네. 있다. 예. 그런 슬픈 그림일 수도 있다. 네. 예. 라는 그 주장이죠. 베디도 모자를 자주 쓰시잖아요. 네네. 근데 모자가 그 정말 그 두피나 이런 맞아. 탈모에 정말 안 좋대요. 이제 베디도 이제 슬슬 모발 건강 관리를 신경 써야 할 때니까 모자 조금씩 줄여보시는 거 어떠실지. 뭐 유전에도 가깝다고 들어가지고 괜찮으세요 아직? 뭐 어떻게 지금 뭐 괜찮습니다. 아, 예. 다행입니다. 네네. 그리고 어쨌든 또 썰이 세월이 흘러서 눈썹 부분이 지워졌다 뭐 이런 썰이 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의 미소를 더 신비스럽게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눈썹을 그리지 않았다 이런 썰도 있는데
탈모설이 최근에 제기됐다. 아~ 이런 얘기입니다. 네. 네. 어쨌든 탈모라는 건 굉장히 남자들에게 힘들죠. 굉장히 힘든 거긴 한데 여자들도 이렇게 고통이 있었다. 맞아. 여자들도 그렇죠. 탈모가 있죠. 네네. 요즘은 젊은 그 남자분들도 탈모가 많이들, 많죠. 많이들 아니 그러니까 탈모가 있는 걸 떠나서 조금만 빠질 것 같아도 무슨 약을 미리미리 챙겨 드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뭐에 효과가 있나 봐요. 네. 그러면 탈모 방지약처럼 약을 미리미리 챙겨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걸 언젠가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드세요. 빨리 미리 예방하세요. 네? 미리미리.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막 20대 초반부터 먹는데요. 많이 빠지나 봐. 아니 빠질까 봐. 미리 지키자 이런 마음으로. 와 진짜 머리가 소중한가 보다 머리카락이. 네. 뚜껑 싸움이다 남자들은 이런 생각으로. 남성분들이 더 많이 빠지나요 머리가? 여자들. 남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빠지죠. 남자들은 딱 이제 결정이 되죠. 20대 때부터 훅 가는 사람들도 있고 30대 어느 순간 확 가는 사람이 있고. 네. 그래서 아직 베린 안 갔네요. 아직은 뭐 괜찮습니다. 멀쩡하시네요. 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어떻게 우리가 돈 모아서 머리 심어줄게요. 아, 저 심는 건 안 할 거예요. 그럼 가발? 예? 네? 가발. 아니면 흑채? 정수리 가발. 가발? 아니 가발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심는 건 못할 것 같은 게 심는 과정을 들어봤어요. 아, 들었더니 막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꽂는데요. 어차피 자고 있는데 뭐 어때요? 자는 거 아니래요. 아, 마취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 수면이 아니래요. 심는다고? 수면이 아니래요. 깨인 상태로 확실해요? 예.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에는 통증이 없는데 약간의 그 깨있는 상태로 몇 시간 동안 앉아 있는 그 느낌이 아니에요. 재워 줄 거예요. 그래요? 네. 그 몇 시간 동안 어떻게 계속 누워 있어요? 한땀 한땀 하는 동안 계속 기다린대요. 그 잠 자야죠. 그것도 근데 한땀 한땀 하는 거면 진짜 잘하는 사람한테 해야겠다. 네. 아무튼 저는 그건 못할 것 같고. 그냥 받아들일 겁니다. 그때 가서 한 번 더 그 벗겨주시면 알려주세요. 제가 못할 것 같은 게 눈 수술이랑 머리. 눈은 뭐예요? 눈 뭐 이런 게 그 라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눈 뜨고 받아야 된다면서요? 그건 눈 뜨고 받아야 돼요. 그거 못할 것 같아요. 그건 못할 것 같아요. 저 했거든요. 아, 했어요? 저 스마일 라식 했는데 그 일단 그 수술 전에 마취액을 넣어요, 눈에. 아, 그래서 눈을 계속 이렇게 만지는데도 수술 내내 아무런 것도 안 느껴져요. 그리고 그냥 계속 어떠한 곳을 응시만 해도 칭찬받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그 응시가 안 되잖아요. 응시가 돼요. 심리적으로. 너무 무서워서 돼요. 그냥 내가 여기서 눈을 이렇게 움직이면은 실명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정말 기를 쓰고 저 한 지점을 똑바로 쳐다봤는데 선생님이 저보고 되게 잘한다고. 그러니까 전 그걸 못할 거예요. 칭찬을 엄청 해주셨어요. 저는 분명히 딴 데 볼 거예요. 왜? 아니, 네? 무서워서 눈이 안 들어요. 저는 누가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걸 절대 못해요. 누가 딴 데 보면 실명됩니다 하면 10분 뒤에 한 번 볼 거예요. 그래서 MRI 찍으러 못 들어가요. MRI 찍을 때 움직여 막 20분 정도 가만히 계셔 15분 정도 가만히 계셔야 돼 하는데 그 말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끼어 너무 싫어요. 약간 성인 ADHD 이런 건가? 네? 노인 ADHD. 아 근데 MRI 공포증 겪는 사람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게 좀 갇혀 있어서 그런가? 네. 저는 되게 잘 있거든요. 소리가 소리 엄청 나죠. 네. MRI 공포 겪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폐소 공포처럼. 그렇게 오래 해요, MRI를? 네. 네. 그리고 움직이면은 여기로 헤드셋으로 움직이지 마세요. 이렇게 음성 해주세요. 네. 그리고 다시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움직였어요. 무슨 고생입니까? 나와서, 와, 끝났다. 했는데. 다시 들어가세요. 네. 어느 순간 그리고 갑자기 간지러워요, 막. 아니, 얼마나 꼼지락된 거야? 저는 눈 수술할 때 분명히 딴 데 볼 거예요. 눈알 돌아갈 거예요. 아 눈도 조그마하면서. 아 너무 웃겨. 조그마하니까 더 돌아간다. 나 모르겠지? 아 돌아가도 모르겠지? 안 걸리겠지? 군대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제식 훈련. 차렷 자세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 부동 자세로 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있어요? 뭐 한 차간 있는 건데 그게 너무 싫어. 진짜 의외다. 차라리 막 이렇게 포복하거나 막 힘들고 뒤로 가거나 막 이런 건 하겠는데 가만히 있는 거. 노인 ADHD. 한번 군대에서 했다니까 왜 노인이야. 한번 이렇게 꿈틀거려요 그러면? 응? 응. 아이,
한번 이렇게 몸 움직여야 돼? 그래서 조교가 지나갔을 때 아... 아 이상해 이 오빠도. 자 갈까요? 네. 사람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거는 원래 사람이 아, 네. 반응, 아, 그쵸, 반항을 그쵸. 해야죠. 맞아요 맞아요. 제정신은 아니야? 차단해드립니다. 아 청취율 수사기 아닙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뭐야? 5번 문제였습니다. 아, 자 2번 문제 5번 문제 나갑니다. 이번 문제는 옛날 노래 가사 퀴즈고요. 박주원님이 출제해 주셨습니다. 수분 크림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노래는 1995년에 나온 서태지와 아이들의 시대 유감이라는 곡입니다. 명곡이죠. 노래 일부를 잘 듣고 띵똥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가사를 맞춰주세요. 노래 나갑니다. 기가 막힌 노래죠. 아... 이게 한번 그때 심의를 당해가지고 아... 가사가 통째로 안 나왔던 B로 나... 아니 그럼 B도 아니고 아예 가사가 통째로 안 나와서 그냥 인스트루멘탈로만 어... 앨범이 발표가 됐었던. 아 진짜요? 네. 심의에 걸렸다고요? 아 그러니까 가사 막 이거는 난도질을 막 하니까 아예 그냥 가사를 다 지워버렸어요. 와... 노래를 최악의 그 심의와의 싸움이었던 거죠. 자, 거, 띵똥, 되게 시끄럽게 구네. 어, 그렇게 거만하기만 한 주제에, 예, 검열에 걸려서, 음반심의, 사전심의 시절에 어떤 가장 크게 당했던 노래죠. 자. 객관식이죠. 객관식입니다. 1번, 짜식들. 2번, 요놈들. 3번, 꼬마들. 4번, 쉐이킷. 5번, 녀석들. 저희는 결정을 했어요, 사실. 저희는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어요? 저희의 바램이에요. 네. Shake it. Shake it? 네. 영어로? Shake it. 더 Shake it 되게 시끄럽게 구네 그렇게 거만하기만 한 주제. 이렇게. 그 Shake it. 그 정도는 돼야 심이 걸리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이 자식들 요런 거 다 귀엽잖아요. 요놈들, 꼬마들 귀엽잖아요. 건 녀석들 요런 거 너무 귀엽잖아요. 저 쉐끼들 이렇게 어. 좀 해요. 야 쉐끼시야. 쉐끼시라고 하세요. 아. 저희 거의 또 범열에 걸려요. 들이라는 말 없어요. 네. 저 쉐끼. 저 쉐끼. 네. 저 쉐끼. 저를 빼주시겠습니까? 아, 저도 아니에요. 아, 거네요. 거. 거 쉐끼. 네. 네. 버쉐끼? 네. 심의를 너무 우습게 보네. 현재 심의도 있습니다. 아, 안 되나요? 뭐가요? 쉐이킷 맞냐고요? 아니요. 그게 한글말로 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 되지 거예요. 않나요? 한글로 하면 당연히 안 되고 이제 왜요? 영어로 했다고 우기면 되죠. 아니죠. 이거 왜 안 돼요, 이게? 왜 써요, 그럼? 어떤 어린 아이 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동물의 네. 동물의 그 아. 베이비를 얘기하는 호랑이 새끼 이런 거. 그건 되죠. 이건 되는데 새끼 그냥 호랑이 이런 건 되고. 근데 호랑이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새끼 오리 이런 건 되죠. 아. 근데 이제 앞에 사람에다가 대고 하는 것은 이제 욕설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아. 쓸 수가 없죠. 맥락도 본다고. 아, 맥락도 본다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항상 그 이제 사람한테 많이 쓰는 걸로 이제 보통 이제 그 댕댕이로는 절대 쓸 수 없죠. 아, 맞아요. 아. 강아지 붙는 거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그죠, 그거는 쓰면 안 돼. 그거는 안 되죠. 그렇죠. 그거는 상욕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제 약간 저처럼 살집 있는 사람한테 돼지를 아. 붙여도 안 되죠. 그렇죠? 저희 댓글창 그럼 다 그 걸리는 거 이분들이요? 아니에요? 네. 평으로 이분들은 싹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 읽죠. 아. 예. 데디 상처받아요? 아니요. 그쵸? 예. 네. 자. 이 뭐 그러면은 4번 shake it이죠. 네. 왜냐면 네. 뭐 심의도 걸렸고 이렇게 했다 하니까. Shake it. 거 네. shake it. 영어로 shake it. 거 shake it. 되게 시끄럽게 보네. 어, 아니에요? 좀 할게요. 거 아니면 요 놈들 500원? 네. 짜식들 아니면 녀석들일 것 같아. 난 요 놈들. 거 짜식 아 짜식들. 그렇지. 거 요 놈들. 거 꼬마들 이게 사람부터. 꼬마들은 거 녀석들 한번 어때? 녀석들. 짜식들? 시끄럽게 부네.
그 짜식들 해볼게. 어. 그 녀석들. 그 짜식들. 짜식들이도 잘 붙는 것 같아, 그치? 그 요놈들. 아무래도 쉐킷이 제일 잘 붙는 게 한데. 쉐킷이 최고긴 한데. 짜식들로 가볼까? 된소리가 더 잘 잘 붙을 것 같아. 짜식들. 그 짜식들 되게 시끄럽게 군에 그렇게 거만하기만 한 주제에. 1번? 네, 1번. 그 짜식들. 자, 그러면 정답까지 포함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 짜식들 이렇게 나오네. 어, 그러게요. 약간 네. 목소리를 뒤집어줘야 되네요. 그렇죠. 자, 시대유감. 어, 굉장한 명곡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시대유감이라는 노래만 따로 싱글 앨범이라는 걸로 됐어요. 근데 그때는 싱글 앨범이라는 것 자체가 가요계에 거의 없었던 시절인데 그래서 그걸 냈는데 그것도 엄청 잘 팔렸어요. 시대유감 앨범만 싱글로 따로. 자, 다섯 문제를 풀어서 3,510원을 적립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진짜 완벽. 많이 풀었네. 이제 되게 잘, 돈치꽃 되게 잘 푸는 것 같아. 아, 문제가 오늘 좀 쉬웠어요. 야, 너는 풀지도 않았으면서 말하지 마. 마지막 문제만 풀었으면. 아니, 얘 지혜가 감이 좋아. 지혜는 완전 잘 풀어. 너만 놓고 보면 너무. 내가 오늘 나 혼자 풀었어. 술 끊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발라지나. 뇌가 그 뭔가. 내가 안 돌아가나? 운해가 멈췄어. 자네만 움직이는 거지. 가사 외우고 어. 막 그런 거. 내 동선 막 이런 그. 너 근데 혈색이 좋아졌어. 술 끊으니까. 그래? 얼굴에 그 광이 돌아. 어, 그래? 항상 다크도 좀 없어진 것 같고. 약간 건강하게 살아서 그런가 요즘에? 잘 먹고 잘 자고. 그렇습니다. 뮤지컬 배우 해라. 뮤지컬 배우 하고 재미를 잃을까요? 응? 재미 없어? 아니 아니 아니. 뮤지컬 재미 없어? 삶의 재미가 없. 아, 뭐 아니. 삶이 재미가 없어. 말하는거나 이런 거가. 말하는 너무 정상적이잖아요. 아니야, 말하면 재밌어. 아 그래요? 어. 문제를 좀 못 풀 뿐이지. 오늘 안 돼. 10월은 술 못 먹어요. 응? 아무리 봐도 짬이 안 나요. 10월 달은. 왜 오늘 먹으려고 했어? 아니 아니 못 먹지 못 먹지. 근데 왜 안 된다고 했어? 순간 아, 한 잔만 먹어볼까? 했다 다시 마음 접었습니다. 대단한 사람. 대단하다. 그 아이돌 활동할 때도 마셨는데 뮤지컬 때는 못 마셔. 내일도 있어? 내일은 없습니다. 저 내일은 쉬고 수요일에 있어요. 수요일에. 한글과 컴퓨터 업데이트를 해야겠구나. 아, 네. 알람 계속 되죠.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끝곡 없습니다. 혜성재 텐 더잡 퀴즈쇼. 자, 오늘 유지혜 씨, 정유인 씨 두 분이 3,510원을 적립했고요. 자, 유지혜 씨가 계속해서 2주 연속 좋은 폼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잘 풀고 있고 예인 씨는 지금 뮤지컬 배우로 전향하면서 굉장히 깨끗한 삶, 금주의 삶, 바른 생활을 하면서 약간 지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난항을 겪고 있어요. 조금 폼이 떨어졌어요. 네. 네. 근데 보기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혈색도 좋아지고. 네. 얼굴 색이 좋아졌어요. 부모님이 무엇보다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건강을 되찾았어요. 뮤지컬을 하면서. 그러니까요. 네. 총기를 잃었다고 하신 분인데 그렇진 않아요. 예. 총기? 총기를 잃었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신기를 좀 잃었을 뿐이에요. 신기를 네, 좀 잃었지. 네, 네, 예, 네.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유지혜 씨, 정예인 씨가 풀어보면 좋을 잡다한 퀴즈 다양한 문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요일 더잡 퀴즈쇼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문제 채택되면 수분크림 세트를 드립니다. 자, 끝인사 해주실까요? 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나 문제 왜 이렇게 못 맞추냐. 아니야, 너가 마지막 문제 맞춰줬어. 너 짜식들. 너 아니었으면 나 요놈들 할 뻔했어. 그래, 요놈들. 문제 푸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이 코너는. 틀린 게 목적이지. 그쵸, 맞아요. 저는 푸는 게 목적인데요.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천 원이라도 받고 싶어.
아, 인사 한번 시켜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첫 출근하셨는데. 인사 시켜도 되는 거야? 인사? 예쁘대요. 예쁘대요.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이쪽 뭐 공개해도 돼. 아 저를요. 응. 아, 원하면. 얼굴은 가리고 싶으면 가려도 돼. 목소리가 여기 여기 여기. 룰룰룰룰. 00년생 막내. 그럼 무슨 교예요? 공공교? 공공교? 교는 그만 빼시지. 교가 뭔데? 교가 뭐예요? 교는 그만, 아니 이분들이 쓰는 그 뭐 님인데. 어. 자, 본인 소개 한 말씀. 어 근데 이름도 얘기해요? 아니요. 아니요. 안 해도 돼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와. 나 이제 막내 아니다. 2000년생. 귀여워. 저 두 살이나 언니예요, 여러분. 어쩌. 와. 공공교인가요? 어디 가서 배 태난다고 하지 말라고. 새천년 교래. 와. 천년교. 영순이. 영순이야라고 영순이. 00년생에 뭐 있었지? 밀레니엄. 아, 또 배가 고프지? 육포 좀 먹을래? 쥐포. 저 안주류도 안 먹어요, 이제. 그쵸, 일단 밤에 뭘 안 먹어요. 뭐 건강한 거 네. 드세요. 밤에 뭘 안 먹으니까 진짜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그럼. 네. 약간 붓기가, 쓸데없는 붓기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살이 빠지는 느낌보다 약간 붓기가 좀 빠진 느낌? 야. 사진 찍을까요? 그러면 저는 막내 작가님 뽑으실 때 약간 합성 잘하시는 분으로 뽑는 건가요? 아이고. 궁금했어. 이번 막내 작가님은 합성을 잘하시나요? 잘해보겠습니다. 아 귀여워! 귀여워! 너무 귀여워. 오빠 언니 어떻게 찍어? 그냥 일단은 찍어 그냥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 지혜가 펌이 미쳤어요. 지혜. 펌 미쳤다. 어, 미쳤다. 앞에 나와서 좀 주인공처럼 찍으면 좋겠다. 아니. 하나 둘 셋. 아 됐어? 한 번 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시. 고생들 했어. 네, 오빠 그만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언니 고생하셨어요. 태빈이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 잘 되시오. 오빠 남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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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넬리스트 같이 했던 그때. 아, 방송, 네, 방송 되고 아, 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 되고 있어요 지금. 그게 더 막. 이거 뭐예요? 들고 주시면 의자 깔아 놓을 거예요. 네.